나 물에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시다가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희 나이가 6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서커스를 시작하게 됐고요. 가장 어려울 때 서커스를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눈빛만 봐도 얘가 힘들구나, 얘가 즐겁구나를 다 알 수 있을 정도이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함께 할 생각입니다. 사랑해요. 야. 제주도에서 올라온 무용문화재 전수 비바리들 김나야, 김보현, 김가영, 이유다. 이유다. 김가영, 김보현, 김나연. 세 사람은 자매입니까? 아니요다. 제가 이모우다 마심. 야 이모랑 불러보라. 이모? 야 이모. 야 이모. 야, 아니 저 이모라고요? 아 언니들한테는 할머니가 되는데 저한테는 고모가 돼가지고. 촌수가. 와. 그러면은 이모면 이모 이렇게 불러야지. 야 이모 이건 뭐예요? 솔직하게 제주도에서 평소에는 어떻게 불러요? 외연이. 야 김보현. 야 김보현. 와. 자 그리고 말이죠, 이 세 분이 이분이 의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970년대 중반까지 사시사철 이 호겹으로 제주도의 해녀분들이 직접 입고 바다에 나갔던 옷이 바로 이 의상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물질에 있던 의상 그대로 지금 재현을 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이모님. 네? 우리 이모님. 갑자기. 궁금한 건 11살, 9살인데 누가 화장을 그렇게 어른스럽게 해줬어요? 저희 엄마가. 엄마가? 네. 엄마가 평소에 그렇게 화장을 하죠? 네. 셋이 똑같아. 똑같아요. 셋이 예. 정말 똑같아. 오늘만 기다려봅시다. 예? 뭐가 있나 봐. 뭐지? 제주도에서 지금 비행기 타고 금방 왔대요. 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호동요라방, 내가 삼촌들 주젠 구쟁이 형, 한라봉이 형, 하하 형 가져가신 한 삼촌들이랑 맛있게 나눠 먹었어요. 뭐야? 참, 저도 사투리를 써가지고 시청자 분들이 참 힘들어할 텐데 오늘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라봉이랑요. 예.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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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라가 살아있어요. 이걸 그리면 호동이 오빠 주려고 이걸 직접 바닷속에 들어가지고 소라를 잡아온 거예요? 네. 공항에서. 뭐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강희 씨? 있잖아요, 얘가 직접 따온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니, 뻥이에요? 네. 아, 조카들이 방송에서 거짓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얼른 혼내주세요. 야, 어려워. 조카가 어려워. 나이 차이가 있었어. 조카 방송에서 거짓말 치면 안 돼요. 야, 준비한 거 스타킹 방송이니까 긴장이 좀 되잖아요. 네. 그래도 긴장 안 하고 잘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오랑몰랑 과사라마슴 삼촌들 바보가. 뭐라고? 직접 눈으로 봐야 안다는 얘기로다.